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필수 정보만 빠르게 전달하는 콩다방입니다.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댁이나 요양원 등 시설을 통해 복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청 방법. 둘째, 등급별 혜택. 셋째, 장기 요양에 따른 부담금. 첫 번째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공단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할까요? 어르신이 직접 오셔도 되고 가족이거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65세 이상은 인정 신청서만 작성해서 공단에 내면 되고 65세 미만은 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하게 되면 자격 있는 공단 직원이 2주 안에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자의 몸 상태 등 종합적인 심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2주에 한 번씩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합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15명이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을 정해줍니다. 등급을 받으면 수급자가 되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도 높아집니다. 수급자가 되면 보험공단 직원이 관련 서류와 함께 이용 안내 등 상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중요하게 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인정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요양급여 이용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30일에서 9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등급 변경 신청도 해야겠죠. 신청자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더 높은 등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지금 3등급인데 몸 상태가 더 악화됐다면 재신청을 통해 등급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 요구 설명도 듣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 받은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신청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등급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콩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